나는 널 응원할게. 사랑해. 매년마다 여기에 가서 편지를 쓰거든요. 뭐라고? 읽어볼까요? 서목 안녕. 난 2020년의 서목이야. 올해는 코로나 그리고 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참 정신없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 6월 30일까지 남자친구가 안 생기면 도그를 키우기로 했는데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으려나? 어찌되었든 잘 살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난 널 믿어. 모두가 응원하지 않아도 나는 널 응원할게. 사랑해. 2021년 마무리 잘해 서모가. 너 죽고? 아 귀여워. 귀여워. 하늘향 그대로네. 잘 먹겠습니다. 예스.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지? 아 여러분 오늘은 광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슬리핑 보틀이라고 저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했던 제품인데 직군별 잠에 대한 인터뷰를 주제로 광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전직 승무원이기 때문에 잠과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연관성 그리고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인터뷰성 광고를 찍으러 갈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받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가자. 아, 판교로 가야 돼서 지금 한 1시간 40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가서 살짝 메이크업을 좀 해야겠는데. 겨울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 네네 할게. 배웠거든? 응. 근데 너무 일찍 도착했어. 진짜 엄청 일찍 도착했네. 근데 거의 한 1년 전에 뵌 것 같아. 제가 오늘 뭐 판 거예요? 오늘 향수요. 이것도 뭐 품절이 돼가지고 해놓은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 내줘서 고맙다. 오늘 기내 방송에서 다 했다. 눈썹이 마음만 바꾼 거야. 며칠 전에 앞머리를 잘랐어요. 거의 십몇 년 만에 자르는 건데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오늘 가는 길이 혼란하네. 이거 엽구만 제가 비행할 때 진짜 자주 사용했던 거예요. 마켓컬리 엽구만 진짜 맛있어. 제가 얼마 전에 파주에 새로 오픈한 음식점을 갔었는데 훔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직접 해 먹으려고 했는데 좀 손이 많이 가서 마켓컬리에 판매를 하길래 주문을 해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고구마부터 먹어야지. 엽구마 진짜 맛있어. 이거 거의 야, 이 고구마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제가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엽구마는 너무 맛있어.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해봐. 꿀봐 꿀.
근데 애플워치로 뭔지 운동 기록을 하고 싶은 거지. 어, 짜잔. 얘야. 패션이 생각보다 커하네. 나 이거 밝을 줄 알았어. 짜잔. 무슨 충전기. 어, 열자마자. 우선 가볼게요. 짠! 카드, 핸드폰, 아이팟 프로. 그래서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원래 저 맨날 집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걸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추운 거예요. 저번에 한번 영하 기온에 걸었다가 건강해지려고 걸었는데 병나겠다 싶어가지고 운전해서 가서 거기에서 한 몇 바퀴 돌고 오려고 합니다. 벌써 땀이 나. 어우, 땀나. 지금 막 도착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저기 호수공원에 스케이트 타고 있나봐. 무슨 일 이게? 너무 위험해. 여기 위에 올라와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어, 생각보다 안 좋아. 야. 어, 안에라도 넣자. 어, 가슴이. 그 정도라면 뛰다 갔다 하고 오겠습니다. 어, 땀 너무 많이 나. 어. 진짜 바라클라바가 따뜻하긴 하네. 땀이 막 줄줄 나. 가봅시다. 오늘 운동 끝. 이제 드라이클리닝 맞겠네. 방송 때 입은 옷이랑 평소에 이제 겨울에 입은 스웨터랑 니트 지금 드라이클리닝 맡기러 가요. 오늘 요가 한다고 요가 매트 챙겼거든요. 이제 챙겨가는 게으름뱅이야. 이게 컬리에서 진짜 크더라고요. 그럼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봉된 소스를 치즈를 더 갈아 넣겠어. 트러플 제스트 조금 더 뿌릴게요. 좋아하니까 된. 너무 졸았나? 앞머리 정말 세차 좀 하고. 난 얘가 왜 이렇게 된지 진짜 모르겠네. 머리도 이게 아니고. 아, 정전기 어머. 아, 앞머리 왜 이래. 징징거리지 마. 세차 했지롱. 짜잔.
밤에 배가 너무 고픈 거지. 그래서 두부 요리를 하려고요. 더럽게 안 떼죠. 두께를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네. 미리 안에 넣어놨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2T 1T 후추 왕창. 자, 이게 최선. 드럽게 안 나와. 어우 팔, 어우 멀리. 자, 그럼 고춧가루를 뿌려봅시다. 이제 바로 에어프라이기로 식혀보자. 5분이 아니고 15분. 이걸 좀 뿌릴 거 그랬나? 탄 거 아니겠지? 어떡하지? 자, 그대로 붙자. 짜잔. 오늘 뭔지 오늘 섞을게요. 그래서 과연 어떤 맛일지. 와, 맛있다. 이게 뭐야? 뭐야? 맛있어. 다음에 할 때는 고춧가루를 조금만 할까 봐요. 매워. 새로운 분야라고 해야 될까? 일을 맡게 돼가지고 올해 초부터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컨텐츠를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지금 마음에 엄청 걸리더라고요. 자주 올리고 싶은데 이게 찍은 게 없으니까 편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했던 영상들을 앞부분에는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번에 브이로그를 올리게 되었는데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 아마 저만큼 바쁘실 수도 있고 좀 여유롭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은 좀 캠핑 갈 여건이 안 되고 다음에 캠핑 가서도 우리 라이브로 만나요, 여러분. 지난 캠핑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라이브 했었잖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다음 캠핑에서도 인스타로 라이브 할까봐.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뿅.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여러분.